가로 1,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자 성질. 이것도 그림으로 암기다, 그림. 그림으로 암기하면 편해. 그래서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난 점 D로 하면, 요 내각, 여기 이제 삼각형 ABC가 있지. 요 내각을 이제 반띵했다고. 반띵. 그 내각을 반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D. 근데 여기도 평행선을 그어, 평행선. AD랑 평행선 해놓고 연장선. 연장선 그럼 어떻게 되냐. 야, 이게 평행선이니까 그 요각과 요각각도 같지 않냐. 같대. 그래서 닮은비가 나와, 닮은비. 아니, 닮은비가 아니라 길이의 비.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뭐 이해되지? 요거. 이건 이제 했던 거고, 요 놈들, 그 평행이니까 이게 닮은 삼각형 되잖아. 닮은 삼각형.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요게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이, 동의각. 동의각이지. 근데 또 뭐냐면은,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대. 억각. 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각이 같아지잖아, 결론은. 결론은 두 각이 같아져.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그래서, 요게, 요 놈들, 요 놈은, 요 놈도 요 놈인데, 이게 요기 길이랑 같잖아. 같이. 그래서 이걸 안 하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요놈대요 놈은, 요놈대요 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또 그림으로 암기야, 그림으로. A, B 대 AC는 BD 대 CD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암기다. 그림. 그,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요 A 각, 내각을 이등분한 거야. 내각. 내각. 야, 요 그림, 그림으로 암기야. 내각 이등분했을 때. 내각 이등분했을 때. 요놈대요 놈은? 요놈대요 놈은? 요놈대요 놈. 이거 그림으로 암기해야 돼. 가로 2번은 뭐냐? 가로 2번은 외각을 이등분한 거야. 외각. 외각의 이등분선. 외각.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럼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난 점 D로 하면 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 삼각형이 이게 ABC야. ABC인데 요게 이제 요게 외곽이지. 외곽. 외곽이지. 요거의 반띵. 반띵. 요게 이제 BC 연장선과 만난 점 D로 한다고. D.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요상 요거 요삼각형 요삼각형 ABC. 요삼각형. 요삼각형이다.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평행선이 나오니까 요거랑 평행선이니까 닮은 삼각형이 나와. 요렇게 요삼각형하고 아니 잘 그려야겠다. 요삼각형하고 닮았어. 그치?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요 동의각이 같잖아. 동의각이. 동의각. 같잖아. 동의가 같다고. 그러니까 이게 닮았어. 닮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닮은비 길이의 비가 이렇게 나와. 요놈 대 요놈 긴 것부터 들어가. 긴 거. 긴거 들어가는 거야. 긴 거. 긴거대 짧은 거는 긴거대 짧은 게 되는 거야. 긴 것부터 하자. 긴 거. 긴 거. 야, 근데 어? 긴거대 짧은 건데 긴거대 짧은 거, 요거 다시. 긴거대 짧은 건데, 요 짧은 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잖아. 같지? 같다. 그래서, 긴거대 짧은 걸 어떻게 하냐? 긴거대 짧은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요두 개가 같으니까. 긴거대 짧은 건 뭐라고? 긴거대 짧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온 거지, 이런 그림이. 이거는 뭐냐? 외곽을 이등분해. 이거 그림을 이거를 암기해야 돼. 외곽, 삼각형 이렇게 쓰면은, 바깥의 각을 2등분 했잖아. 2등분. 그럼 어떻게 된다? 요거. 요놈 대 요놈은 긴거대 짧은 거. 이런 식으로. 이거 한번 봐가지고는 모르고 문제를 많이 풀면서 이제 그림을 이제 그 머리에다가 박아놔야겠지. 문제 보자. 82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 가 각의 2등분선이고 아, 여기네. 야, 삼각형의 내각을 이등분했다. 반띵, 반띵. 반띵. 그다음에 AC랑 CE가 평행일 때. 그러니까 이등분선하고 평행선이 나왔어. 그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번. 삼각형 ACE는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여라. AC. 이게 평행선이니까, 요게. 평행선이라며. 평행선이니까 어떻게 되냐.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이. 왜? 동의가. 동의가. 그 다음에,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아. 왜? 억각. 그러면 결론이 뭐, 여기 두각이 같지 않냐? 이등변 대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요게 어떤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가로 1번. XY 값을 각각 구하라. 이거는 공식이 있지. 공식. 이등변 삼각형. 일단, 이게 뭐가 되냐면은, 닮은, 그러니까 이거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닮았냐면, 요 삼각형하고 닮았지. 그치. A의 닮음이지. 각이 같으니까. 요각, 같지. 그러니까 이제 A의 닮음인데, 그러면은 이게 식이 나와. 뭐냐. 요놈 대 요놈.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요놈 대 요놈이 되는 거야. 요놈 대 요놈. 아, 참. 아, X부터 구해야겠네. X는 얼마야? X는 6. 그지? X는 6이 되는 거고, 6. 그럼 이제 Y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이제 비례로 풀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Y 대 6은 6대 4. 이해됐음?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 질문. Y 대 6은 6대 4. 그 외항끼리 곱한 건 내, 야, 이거 3대 2잖아. 야, 3대 2로 쓰고 하자. 6대 4, 3대 2. 3대 2. 그러면은 2y는 18. 그럼 y는 얼마? y는 9네. 9. 그래서 x는 6, y는 9. 자, 언제든 질문하고. 83번. 아래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는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 그 다음에 평선 나왔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가로 1번. 삼각형 ACE는 ACE. 이게 무슨 삼각형이냐? 이게 이 평행선이잖아. 평행선. 요게 평행선. 평행선이니까 평행선. 자, 평행선이 요 직선을 만났네. 그럼 뭐야? 동의각이 같지. 동의각. 야, 동의각 같네. 그 다음에 요 평행선이 요 직선과 만났지. 야, 억각이 나왔네. 억각 같지. 그 두각이 같잖아. 그럼 뭐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요 삼각형 물어보는 거잖아.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요 밑각이 두개 같지? 이등변 삼각형. 가로 2번. XY 값을 각각 구하라. 일단 이게 이제 평행선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삼각형의 닮음이 나와. 닮음. 아, 일단 필요 없는 거좀 지우자. 무슨 삼각형의 닮음이냐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닮음이지. 왜 닮음이냐? 요각이 같잖아. 일단 각 B가 공통이잖아. 각 B가 공통이고 각 B 공통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지. 요각하고 요기각하고 요기각하고 같지. 왜냐면 요강요각 같으니까. 같다. 그러니까 이제 A의 닮음이 돼. A의 닮음. 그래서, 아, 가로 1번 보 XY 갖고 하는 거구나, XY.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와. 그 닮음, 저기, 비례식. 비례식. 비례식이 뭐, 긴 것부터. 요놈 대 요놈은 긴 것부터 하는 거다. 요놈 대 요놈.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랑 같다고.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냐? 요놈 대 요놈으로 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 요놈 대 요놈. 요두 개가 길이가 같으니까. 아, 참. 그럼 x는 나왔지, 참. x는 6이 나오는 거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x는 6. 그럼 y는 그럼 이제 식이 나오지. 그래서 10대 6은 y 대 12. 10대 6은 y 대 12. 10대 6은 5대 3이잖아.
5대 3. 그러니까 5대 3은 y 대 12. 그럼 내 한끼리 곱한 외 한끼리 곱한 거랑 같으니까 3y는 60. 그 y는 얼마? 20. 그래서 y는 20이다. 84번. 오른쪽 그림에서 선분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고 AB는 3cm, AC는 6cm, BC는 6cm일 때 BD의 길이 각 A의 이등 이 내각이지 내각. 삼각형 ABC의 안에 있는 각이잖아. 내각 이등분 있잖아. 이거 공식 암기. 암기다. 내각 이등분이야. 내각 이등분. 자, 암기는 어떻게 하냐? 이거 그림을 암기해야 돼.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3대 6은 BD 대 DC. 아, 참 구하는 게 뭐야 이거? BD의 길이. 그럼 BD를 X로 하면은 요거는 6-X가 되네. 그래서 이렇게 되네. 3대 6은 X 대 6-X 이렇게. 그래서 3대 6은 1대 2잖아. 1대 1을 쓰자. 1대 2. 1대 이렇게 해서 내한끼리 곱한 거는 외한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럼 2X는? EX는 6-X. 마이너스 X 2양. 그럼 3X는 6. 그 X 얼마? X는 2네. 그 2cm. 3번. 3번이다. 85번.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AD는 각 A의 이등분선이고 D랑 AC 평행. 이때 D의 길이 구하라. D의 길이. 요 길이. 어, 이거 문제 좋다, 이거. 어, 좋네. 이거는 그냥 공식만 암기해서는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이 길이 구하라, 이 길이. 야, 이거 문제 좋다. 이 길이. 자,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게 지금 그 삼각형 ABC의 내각을, 내각, 삼각형 ABC의 안에 있는 각을 이등분 했잖냐. 그러면 일단 공식 이렇게 나와.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5대 3, 10대 6이니까. 5cm, 3cm가 아니라 5 대 3이란 얘기야. 5대 3.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짬 보면은 지금 D의 길이 구해야 되거든, D.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을 요걸 보는 거야, 요 삼각형. 그럼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았지? 닮았어. 왜 닮았냐? 이거 평행이니까. 평행이니까 요각 요각 같고 요거 공통이니까 AA 닮음이잖아. AA 닮음. 닮았어. 그러니까 여기선 닮음비가 나오지. 닮음비. 몇, 닮음비 몇 대 몇 잡아야 돼, 이거는. 이거는 5대, 아니, 색깔 바꿔서. 5대 8을 잡아야겠지? 5대 8. 이게 되냐? 5대 8은 D, E 대 A, C 이렇게 풀어야겠지. 5대 3이 아니라. 이거 5대 3으로 하면 안 되겠지, 이거는. 삼각형, 이거 삼각형의 닮음으로 하는 거니까. 삼각형의 닮음. 그래서 5대 8은, 5대 8은 D, E 대 6 이렇게 되겠지. D 대 6. 이거 5대 3 하면 안 되겠지. 삼각형을 봐야 돼, 삼각형. 그러면 내한끼리 곱한 거는 외한끼리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8 곱하기 D는 5 곱하 6 하니까 30. 그럼 D는 8분의 30이네. 약분하면 8분의 30. 4로 약분하면은 2분의 15. 아니, 8분의 30. 8분의 30. 아, 약분을 내가 8분의 30. 4, 4로 안 되는 건 2로 되는구나, 2. 4분의 15구나, 4분의 15. 4로 안, 2, 4분의 15. 그래서 답이 4분의 15cm다. 8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D가 각 A의 외곽의 이등분선일 때 삼각형 ABC와 ACD의 넓이의 비를 구하라. ABC와 ACD의 넓이의 비. 그러면 ABC는 요거고, ABC, ACD는 요거지. 그 요 두 개 삼각형의 넓이의 비. 두 개 삼각형. 넓이의 비는 요 밑변의 길이의 비랑 같아. 이게 높이는 똑같잖아. 이게 요, 그러니까 요 BD랑 평행선을 쫙 그으면은, 평행선 쫙 그으면은 요 두 개 삼각형의 꼭지점이 같잖아, 위에.
그니까 요두개 삼각형은 높이가 같아. 높이는 뭐 요거지요. 요 길이가 높이가 되는 거지. 두개 삼각형. 파란 거랑 빨간 삼각형의 높이는 똑같아. 똑같아. 요거라고. 높이는. 그러면은 이제 넓이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요 밑변의 길이랑 밑변의 길이에 비해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요 밑변의 길이에 비해 따라 달라져. 왜? 높이가 같으니까. 높이 똑같이 여기서 만나잖아, 여기서. 그래서 결론은 뭐야, 결론? 이게 몇대 몇, CD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지, CD의 길이. CD. 그럼 요 공식 있지? 이걸 이제 공식을 암기해야지, 암기. 공식. 암기하면 요거지. 이거. 12 대 8은. 그치? 긴거대 짧은 거. 12 대 8은. 뭐다? 요 놈대 요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암기야. 그래서 이제 CD의 길이를 X라고 하면은 12 대 8은 5 플러스 X 대 X. 이렇게 되는 거야. 5 플러스 X 대 X. 그래서 12 대 8은 4로 나누면 3대 2. 3대 2. 3대 2로 하자, 3대 2. 그럼 내항끼리 곱한 거는 외항끼리 곱한 거랑, 아, 외항부터 먼저 구하자. 외항부터 먼저 곱하면 3x는 2 가로 5 플러스 x가 돼. 그래서 3x는 10 플러스 2x. 그럼 2x 이항 시키면은 x가 되네. x는 10이네. 아, 10이다, 10. x가 10. 그러니까 여기가 10이 되는 거지, 10. 10. 그럼 넓이의 비는, 그러니까 넓이의 비는 이겠다는 거지. 5대 10. 아, 참, 구하는 게 뭐냐, 이게. 아, 넓이의 비. 넓이의 비 맞구나. 그러니까 넓이의 비가 5대 10이 되는 거야. 여기 넓이가 5 대, 여기 넓이가 10이 돼. 그러니까 높이 똑같으니까 밑변의 길이의 비가 저기 넓이의 비가 되는 거야. 답이 여기서 1대 2가 된다. 5대 10이니까. 1대, 5대10 쓰면 틀려. 이게 이제 그 비를 나타낼 때는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야 돼. 5대 10 쓰면 틀려. 욕 봤다.